아, 진짜 한동안은 기성품 키보드 중에서는 이 제품을 넘을 제품이 안 나올 것 같은 눈쟁이가 진짜 강추하는 그런 키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키보드를 한 대 추천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월류의 A104 프로 8K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키보드 추천을 얼마 전에 총정리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2023 키보드 추천에는 키감이랑 성능이랑 밸런스 있는 제품이 있기는 한데 둘 다 좀 끝판까지는 가지 못한 살짝 애매한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성능이 최고라고 하면 커세어 같은 성능은 좋은데 키감 부분이 살짝 좀 아쉽다. 근데 오늘 가져나온 요 제품은 기성품 최초로 키감이랑 성능 둘 다 만족을 시키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일단은 제품을 까면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보시면 본품이 있고요. 액세서리 박스에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USB A2C 2.0 케이블에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고무. 그리고 구성품에 나머지가 뭐 벨크로 있고 여분의 포인트 키캡인 것 같죠? 엔터랑 뭐 등등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ESC 기준으로 보면은 이 키보드의 색상에 비해서 약간 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한 게 있고 진한 이 뭐라고 해요? 청록색 같은 게 있는데 그 색깔 배합되어 있는 걸 좀 섞어서 쓸 수 있게 포인트 키캡을 더 포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설명서 등등 있는데 본품만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 친구 퓰베어로 가져나온 이유는 없어요. 탱키리스 버전이 아직 이 제품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제품 이름이 A104 프로 8K잖아요. 근데 8K 붙은 제품 말고 A104 프로 그리고 A87 프로 이렇게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은 제가 성능을 찍어봤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판이 완전 달라져서 성능 부분이 완벽하게 그냥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실 때 8K 안 붙은 제품을 굳이 구매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능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면 구매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일단 보시면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풀베어 키보드입니다. 키캡 같은 경우는 OEM 방식이 아니고 체리 프로파일을 사용한 이중사출 PBT 키캡이고요. 저는 키캡에서 이중사출 PBT에다가 체리 프로파일을 사용한 제품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 친구 제가 지금 스위치를 커스텀을 해놨는데 원래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요겁니다. 화이트 스노우? 여기 이제 독자 스위치로 다을류 커스텀이 된 스위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총 이동거리가 3.3mm이고 입력 지점이 1.3mm에 위치해 있는 스피드 계열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타건할 때도 살짝 막 한 1.1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오타율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트래블 자체도 짧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딱 적절한 저는 사실 한 1.3에서 1.5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절한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적축은 스트로크가 2.0mm죠. 그래서 살짝 좀 높거든요. 요즘에는 스피드 스위치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뭐 거세어 강축이나 이런 애들은 1.0mm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기계 스위치 중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괜찮은 범주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윤활 자체도 썩 나쁘지 않게 돼 있고 워블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핫스왑, 그냥 핫스왑이 아닙니다. 정방향입니다. 사실 기성품에서 이 정방향으로 나오는 핫스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방향 핫스왑 같은 경우는 OEM 프로파일이 아닌 좀 더 낮은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했을 때 간섭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 호환을 타는 경우가 많는데 정방향으로 셋업이 돼 있으면은 그런 간섭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써도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을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커스텀 쪽에서도 사실 정방향을 훨씬 더 높게 쳐주긴 합니다. 그래서 5핀까지 들어가는 정방향 핫스왑, 카일사의 핫스왑 소켓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같은 경우는 전체 스위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LED 추가되는 친구가 아니라서 뭐 완전 추가 뽕맛을 느끼는 건 없긴 하지만 사실 뭐 좀 LED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강판 같은 경우도 PC 보강판 그리고 그 기보강 사이에도 실리콘 흡음재, 바닥에도 스펀지 폼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실리콘 폼 하나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아우라 F87이랑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요즘 나오는 키보드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을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가스켓까지 들어간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느낌의 키감을 내면서도 소음 부분을 다 흡음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키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면은
그래서 순정상태 스테빌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잘 잡혀있고요. 키감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그건 있어요. 아우라 F87에 비해서는 폭신폭신한 느낌은 훨씬 덜하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흡음을 꽉꽉 채워넣은 형태다 보니까 가스켓 방식을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뭐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엄청 막 나진 않습니다. 보면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리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어느 정도 말랑한 걸 기반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흡음제로 받쳐주는 구조라서 딱딱하지만 손가락의 피로감을 크게 느끼진 않을 정도의 약간 반발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키보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품 중에서는 이거랑 비교되는 수준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스텀 키보드 중에서 그런 쪽 튜닝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그래서 키감 말고 성능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냐. 이 친구 폴링 레이트는 일단 8000Hz를 지원을 하고요. 기판 평균 응답 속도가 0.3ms가 나오고 표준 편차는 0.05ms가 나옵니다. 이건 누르는 거 기준이고 떼는 거 기준을 했을 때도 평균이 0.32ms,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0.05ms가 나옵니다. 성능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쟁 DB 기준, 무결점 중에서도 최상급 커세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세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평균은 소폭 낮아요. 한 0.25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균은 소폭 낮은데 표준 편차 부분이 0.07에서 0.08ms로 소폭 높게 나옵니다. 얘보다. 그러니까 커세어 같은 경우가 표준 편차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내부 스캔 레이트가 400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0.0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04 칼같이 나오는 게 폴링 레이트 8000 초과로 나오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0.04에서 0.05 사이 그 정도 수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부 스캔 레이트가 못해도 6000 이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7000에서 8000 사이 뭐 이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급 제품은 응답 속도 저 정도 밀리는 것보다는 표준 편차가 훨씬 낮은 게 실체감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조금 더 성능 부분에서는 커세어보다 더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세어가 기성품 중에 성능 원탑이죠. 그 제품보다 높게 쳐줄 수 있다는 건 그냥 얘가 제일 좋은 수준이다. 그리고 리듬게임에서 중요한 동시치기 부분에서는 평균 0.51ms의 표준 편차가 0.11ms 수준으로 제네시스 8K급 동시치기 성능이 나왔습니다. 리듬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기성품 중에 그냥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운스 타임은 8ms, 키시핌은 없었고 동시 입력 부분도 전혀 이슈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이 성능 좋게 하는 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제가 알기로 폴링 레이트가 그냥 1000으로 돼 있고 폴링 레이트 8000으로 업그레이드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9 버전이라면 펌웨어 업데이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펌웨어 업데이트 안 돼 있는 9 버전을 혹시라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걸 프로토타입 때부터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펌웨어는 성능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응답 속도 부분이 툭툭툭툭 튀는 이런 증상이 있었어가지고 9 버전 펌웨어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9 버전 펌웨어를 그냥 구분할 수 있으신 방법은 여기서 폴링 레이트 설정하는 부분에 1000, 2000, 4000, 8000 있으면 9버전 펌웨어고요. 1000이랑 8000만 있으면 신버전 펌웨어입니다. 신버전 펌웨어를 설치하신 다음에 8000Hz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는 거. 그 친구 이제 그 무선으로 나오는 이제 8K 안 붙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선 그 막 전환하는 버튼으로 사용되는데 얘는 이제 LED 관련한 설정을 왼쪽 버튼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은 당연히 지원하고 높이 조절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지원하고 여기 적혀있는 걸로는 6도, 9도 이렇게 다 적혀있죠. 그리고 고무발도 굉장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끄러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됐습니다. 가스켓 구조가 그냥 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홈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가스켓이 아예 이렇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요. 좀 특이하죠? 가스켓이 막 군데군데 막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쑥쑥 눌리는 타입은 아니죠. 여기 아까 전에 말한 이제 하단 흡음제 이거는 저한테 줬던 프로토타입이 따로 커스텀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테이핑 처리가 돼 있네요. 마스킹 테이프. 오 처음 보네요. 마스킹 테이프 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것 때문에 하냐? 실리콘처럼 이렇게 흡음을 하는 구조는 내려가는 사운드를 받아주는 그러니까 소리를 삭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는 거는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더 자갈자갈한 느낌을 튀어내주는 뭐라고 해야지? 클래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내는 그런 튜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저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실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고 옛날에 프로토타입 그때 받았던 거라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 이런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스펀지 하나랑 바닥 부분에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리콘이 아니고 또 다른 폼 형태의 제품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도 커스텀으로 맞게 잘라가지고 튜닝이 엄청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일단 카이라 핫스왑 소켓이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소켓이면은 1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있는 게 2세대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건 달린 게 없어 보이죠? 그리고 MCU 같은 경우는 NXP LPC516 이네요? JBD64? 커세어에서 쓴 거지 않았나 이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NXP MCU가 커세어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도 LPC5528을 좀 자주 사용을 하죠. 마우스 유선, 폴링 뭐 8000Hz 지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는 헌츠맨 V2 DKL에 들어갔었고 커세어 같은 경우가 5516은 아닌데 다른 거 썼었어요. 5516은 제가 알기로 9버전에 썼을 겁니다. K65PX에 5516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5516이 에브가 거 에브가 G15랑 G20 거기에 516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150MHz 정도 클럭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상위권 MC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펌웨어만 잘 만들면 충분히 성능을 뽑을 수 있는 디테일한 이제 세부적인 모델명이 이제 걔들이랑은 지금 좀 다르긴 한데 핵심적인 모델은 그 친구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긴 한데 MCU는 커세어나 레이저 같은 데 쓰는 거랑 동일하게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MCU가 예전에 뭐 중국 제품에는 못 쓰는 게 뭐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막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여튼 들어갔네요. 근데 기판 같은 경우는 좀 더 말랑한 키감을 내기 위해서 얇은 기판을 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1.6mm 동일한 기판 쓴 것 같고요. 기판 자체에 플렉스 컷을 해가지고 좀 더 말랑한 키감을 내기 위한 그런 튜닝을 딱히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PC 보강에다가 가스켓에 리프 스프링을 사용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C 보강 자체도 다른 중국에 쓴 그런 애들이랑 소재가 살짝 느낌이 좀 다른? 이 제품이 제가 추천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국내 가격이 1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을륙 쪽 제품이 A950G 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제품들을 출시할 때 출시 할인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 출시 할인 가격이 119,000원이었습니다. 10만원 초반대에 얘랑 비교되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세 군데가 나사 빠진 제품들밖에 없는데 얘는 사실 완전 무결에 가까울 정도로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판매를 했었다. 그 가격에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냥 경쟁자가 제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149,000원 기준으로 봐도 국내에서 경쟁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계식 중에서 아예 납땜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추천을 좀 덜 했을 수 있는데 얘 핫스왑이잖아요. 그냥 핫스왑도 아니죠. 정방향 핫스왑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 제품 지금 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오늘 보여드린 스노우 스위치 요 스위치 단일로만 출시가 돼 있는데 요거 말고 내가 스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튜닝을 하실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랩터 MX 스위치로 해가지고 일부 배열만 해가지고 조금 더 스트로크를 낮춘 이런 방식으로 튜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좀 스트로크는 좀 더 높더라도 다른 키감 부분을 좀 더 살리고 싶다면 사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기도 하죠. 지금 가격으로도 메리트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최고예요. 중국 쪽 본사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백도 근데 사실 백도 키보드만 쓰면 딱히 있을 가능성 잘 없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하드웨어 단에서 백도어가 있었던 제품은 극소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실 없이 여기서도 원하는 기본 기능 세팅에서 사용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보통 이제 수입이 돼서 판매 되는 제품은 그런 백도어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은 그런 제품이 일부 생길 수도 있지만 국내 인증까지 싹 다 받은 다음에 들어오는 국내 정발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넘는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안 눈쟁TV에서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발로란트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네시스 8K급에 가까운 수준의 성능이라서 기계식 키보드에서는 성능을 뽑을 수 있는 다 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한성 제품 그 니즈에서 갖고 오는 그 제품도 그랬었고 마우스 부분도 사실 최근에 나오는 중국 쪽 마우스들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잠자리 F1 시리즈 제품도 리뷰를 했었고 그거 말고 다을류에서 나오는 뭐 A950G
그것도 사실 잠자리랑 거의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훨씬 싸게 막 출시가 돼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때문에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진짜 중국 제품들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이 빨라가지고 사실 게이밍 키보드라고 하긴 하지만 나머지 전부 다 만족을 하는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진짜 감이 안 잡히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자, 눈쟁이가 현재 가장 강력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넘을 수준의 제품이 한동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